블록체인 빨간 야 비트코인 연구소의 좌니 이름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 그 단톡방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BSV가 왜 진짜 비트코인이냐라고 하는 어떤 정통성 관점에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걸 좀 근데 냉정하게 BSV는 비트코인 백서에 가장 가까운 비트코인이지, 이게 비트코인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영역이 있죠, 애매한 영역이. 그리고 이미, 뭐랄까요, 우리가 땅주인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땅 소유주이지만, 소유권 주장이라든가 이런 걸안 하고 한 20년 정도, 뭐 거기 사실 누가 소작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치해 두고 나면 그 사실 20년 동안 농사 지은 사람이 그땅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BTC를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컨센서스의 관점에서는 BTC가 비트코인 아니냐.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장기간 지속이 되면, 뭐, 그게 오히려 공식적으로 될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주장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저희가 지금 마이크 볼륨을 조금 키웠는데, 듣기 불편하시거나 이러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인 베이스 트랜잭션으로 보는 진퉁 비트코인 금별법. 자, 오늘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아셔야 될 내용이 구체적으로 리얼 비트코인님 어서 오세요. 네, 구체적으로 포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이제 그림으로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게 첫 번째 블럭이었어요. 이게 이제 2018년도의 블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블럭 안에는 수많은 트랜잭션들이 있어요. 코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이 색깔이 트랜잭션입니다. 그러면 이 블록에는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있죠. 이 트랜잭션 안을 들여다보면 또 어떻게 돼 있죠? 요 트랜잭션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좌측은 인풋이고 오른쪽은 아웃풋이에요. 그러면 이 트랜잭션은 사실상 제가 만 원짜리를 뭘 사야 되는데 지갑에 만 원짜리 지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5천 원짜리 하나랑 자, 1,000원짜리를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예. 자, 그럼 이게 인풋이 되는 거예요. 지급되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풋이라고 합니다. 요 녀석이 인풋이고요. 그럼 이제 아웃풋. 트랜잭션 또는 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 결국은 인풋은 물리적으로는 5,000원짜리 코인 한 개와 1,000원짜리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할게요. 5,000 사토시 코인이랑 1,000 사토시 코인 다섯 개에서 총만 사토시. 만 사토시가 들어갔고, 아웃풋은 이만 사토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자, 7,500 사토시랑, 자, 2,500 사토시로 바뀝니다. 그럼 만 사토시, 7,500 사토시. 2,500 사토시. 합치면 둘다만 사토시가 맞죠? 자, 그리고 여기에 사물 자 키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인풋은 다 동일한 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건 일종의 서명이죠. 요거는 이 키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서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키가, 이 동전은 다 어디에 소유되어 있다? 특정 지갑에
예. 특정 키로 잠겨 있는 이제 지갑의 소유권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내가 일부러 서명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백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걸 좀 이쪽으로 그려볼까요? 이쪽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얘도 얘 거죠. 자, 그런데 아웃풋은 어떻게 된다? 아웃풋에서는 이2500 사토시는 거스름 돈으로 받고요. 요7000 사토시는 다른 사람의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코인이 새로 생겼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네. 자, 이 밸류에 해당되는 토큰은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 용어를 잘 이해 이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제 토큰이나 코인 뭐 이런 것들 굳이 우리가 이제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블럭이고요. 자, 이 블록 내에 트랜잭션이 이렇게 있고요. 이 트랜잭션 안에 들어가 보면 트랜잭션의 내부의 모습은 결국은 여기 비트코인이라는 이 코인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인은 각각 이렇게 보면 이 코인의 입장에서는 액면가가 있죠. 액면가가 있고 여기 단위는 사토시. 그래서 그러면 이 동그란 거는 코인. 그리고 이거 밸류는 7500이라고 하는 무형의 가치, 사토시 단위, 이거는 이제 토큰이라는 거예요. 자, 예, 우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자, 요게 BTC. BCH, 비트코인 캐시로 하드포크가 됐죠. BTC와 비트코인 캐시로. 자, 그러면 여기도 트랜잭션이 있고 여기도 트랜잭션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요. 문제는 자, 여기 있던 이렇게 이제 코인이 생겼죠. 여기 지금 이 녀석을 한번 이제 크게 키워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 녀석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면 이번 이 트랜잭션을 해서 새로 생성된 코인이 뭐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요 트랜잭션에서 양쪽에서도 다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요7500 사토시가 이쪽에서도 사용되고, 이쪽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코인이. 그러면 이때, 둘 중에 무엇이 진짜냐라는 그런 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프로토콜이 이제 변경이 안 됐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계통을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풋으로 쓰인 7500, 여기서도 인풋으로 쓰인 7500 사토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7500 사토시는 어디에 있던 거죠? 그 이전 블럭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풋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왔다고 정통성을 유지하는데 이 내부에서 이거를 이제 이게 7500 사토시가 뭐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걸로 바뀐 거죠. 아웃풋이 이제 이게 이 트랜잭션이 내부에서 스펜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 7500이 2500 더하기 이쪽에서는 5,000이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7,500을 2,500, 2,500, 2,500 3개가 됐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얘는 여기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떠죠? 이 녀석들은 여기서 새롭게 태어난 코인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합치면은 7500이라고 하는 토큰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 7,500이라고 하는 토큰 밸류의 정통성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는 신규로 이슈가 된 겁니다. 신규 발행. 결론은 우리는 이제 뭐 아니까. 얘는요, 신규 발행이 된 거예요. 신규 발행이 된 거예요. 얘는 정상 사용이고요. 요 인풋이 여기로 온 거죠. 인풋이 여기로 왔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미 쓰였죠. 근데 얘는 이거로부터 이걸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인풋 자체가 이미 사용된 인풋을 어떻게 보면 이게 양쪽으로 봤을 때는 얘는 더블 스펜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더블 스펜딩을 한 건데 이 BTC 네트워크에서는 이거를 정상적인 코인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7,500 사토시가 여기서부터 이 프로토콜이 체인지된 BTC 블록에 있는 이7,500 사토시는 사실상 금액은 같지만 금액도 같고 트랜잭션 아이디도 동일하게 본따서 왔지만 동일하게 이거는 새로 발생된 거라죠. 그래서 새로 발생해서 기존의 이 똑같은 유저한테 이 똑같은 유저한테 이거는 에어드랍을 한 거예요. 신규 발행한 다음에 에어드랍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왜냐하면 이 트랜잭션은 인밸리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녀석. 이 비트코인에 있는 이 트랜잭션은 프로토콜이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인밸리드한 녀석입니다. 이 네. 요거는 인밸리드한 거예요. 자, 그럼 프로토콜이 어떻게 체인지 됐다고 말씀드렸죠? BTC에서 BTC 프로토콜의 가장 그 치명적인 문제는 시그니처, 서명을 없애버렸죠. 네. 서명을 날려버렸어요. 그 서명을 날린 게 뭐다? 그거를 이름을 멋있게. 우리는 서명을 제거했어요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그게 말이 돼? 비트코인 정의에 있는 그 서명을 날리면 어떻게 돼? 라고 사람들이 마구마구 비판을 하겠죠. 그래서 용어를 멋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속이려면. 그래서, 세그윗이라고. 세그윗. 자, 그래서, 세그윗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 T가 두개 있는 게 맞나요? 하여튼. 세그윗은, 자, 그러니까, 분리된 증인이라는 식으로. 여전히 이말 자체도 좀 철학적이고 어렵죠? 예. 분리된 증인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시그니처를 따로 어떤 블랙박스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포크에서는 여기까지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즉 그래서 이 블럭에서 이 코인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논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쟁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번 중요할 부분은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이 뭐였죠? 21 밀리언 2100만 개의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왜딱 정해진 수량 2100만 개만 발행이 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2100만 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셔너리 머니에 대한 문제, 그래서 중앙은행이 계속 양적 완화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경제적인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2100만 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100만 개 고정값으로 발행을 했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오늘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 리워드 중 보조금을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코인베이스에서 주어진 보조금의 원천이 어딘가. 이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기억나시는 분. 자, 기억난다. 1번. 까먹었다. 0번.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기억난다. 1번. 까먹었습니다. 0번. 어렴풋합니다는 뭐, 이제 2, 3, 4, 5, 6, 7, 8, 9 중에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뭐냐.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이 첫 번째 트랜잭션이 바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에요. 블로그 할 때 이 첫 번째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고,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확대해 보면 걔는 좀 다릅니다.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이렇게 그 전 블록에서 생성된 코인으로부터 코인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냥 코인베이스. 네. 코인베이스로부터 지금은 6.25개죠?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트랜잭션 피가 있으면은 뭐 6.5라고 합시다. 자, 요거는 요 밑에 있는 일반 트랜잭션, 나머지 트랜잭션들에서 발생한 트랜잭션 수수료, 예, 총합시 총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들 있죠? 요 녀석들의 트랜잭션을 총합을 하면 여기 이제 6.5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말 그대로 인풋으로 사용되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코인이 별도로 없어요. 이 코인베이스에서 이 특히나 이 6.25, 이게 바로 서브시디거든요. 보조금? 보조금 6.25개가 뚝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코인의 이 물리적 형태의 이 동그란 코인은 이때 만들어졌는데, 자, 그래서 코인은 만들어졌지만, 코인은 새로 주조 또는 민트. 하지만, 자, 근데 6.25라고 하는 6.25개의 토큰은 기존에 있던 것이다.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6.25개의 토큰은 기존에 있었다. 그럼 언제 있었느냐? 언제 있었느냐? 이게 바로 태초에 사토시가 가라사대, 2100만 개의 코인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초에 사토시가 가라사대 2100만 개의 코인이 있어라 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게 뭐냐면, 매 10분마다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때 이 코인은 물리적 형태의 코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토큰, 밸류를 지닌 그 비트코인 본연의 이 사토시 단위의 그 토큰, 그 토큰은 신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00만 개가 코인베이스에 이미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있는 남아 있는 코인 중에서 6.25개씩 가지고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코인베이스는 어떤 우리 네트워크 공통의 벌트, 금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고에서 이미 발행이 완료된, 2009년도에 발행이 완료된 코인베이스 토큰을 그 양만큼 적절한 크기로 코인으로 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큰 6.25개를 꺼내와서 하나의 코인, 액면가 6.25짜리 하나의 코인을 주조를 하는 거다. 자, 화면 다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있던 코인을 6.25개를 꺼내서 코인으로 주조를 한다. 근데 이 6.25는 신규 생성된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에서 꺼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잔고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는 이게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2100만 개가 있었고요. 이게 계속 블록이 생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꺼냈었죠. 꺼내서 블록 리워드를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얼마가 남아있다? 6.25%만 남았어요, 전체. 2100만 개에 6.25%만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를 이제 다른 장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코인베이스를 좀 다른 모양으로 말씀드릴게요. 코인베이스가 있고, 새로운 블럭이 생성될 때마다, 자, 이제 이게 블럭이라고 할게요. 블럭이 이제 새로 생성될 때마다, 요 앞부분에 있는, 이게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꺼내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코인이 있는 게 아니라 토큰이 있는 겁니다. 토큰. 근데 그 토큰을, 몇 개의 토큰을 모아서 코인으로 주조를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2100만 개가 아니라 여기 있는데 총 맥스가
맥스가 2100만 개였죠, 여기가? 2100만 개의 코인이 있어요. 자, 근데 이더리움처럼 계속 블록마다 새로운 걸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비트코인의 개념은 이미 발행된 토큰에서 자, 이렇게 서큘레이션에 유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서큘레이션, 이 경제 서큘레이션에 꺼내서 쓰는 겁니다. 꺼내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행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죠? 2009년도에 최초에 발행될 때? 그러니까 이 토큰 자체의 액면가는 제로예요. 그때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2009년도에는 1사토시 사토시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제로달러. 그러니까 제로달러짜리 2100만개 곱하기 1억개의 비트코인이죠. 사토시는 이제 사토시도 뭐 비트코인이라고 할게요. 네. 제로짜리 비트코인 2100만개의 토큰을 만들었어요. 발행을 한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사토시가 이게 0원이 아니라 만약 1달러짜리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시큐리티가 되는 거고 SEC의 제재도 받아야 되고요. 더불어 관련해서 액면가 대비 실제 유통가가 가격이 올랐을 때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0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트코인이 상품화폐가 되는 커머디티. 그러니까 2100만 개의 상품화폐를 태초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방에 발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한다고 쳐봐요. 추가적으로 이게 이더리움처럼 고정값이 아니라 계속 인플레이셔너리 코인으로 설계가 되었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2023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떤 기존에 2009년에 기 발행된 걸 나눠준다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셔너리가 되면 코인베이스로부터 코인을 하는 게 아니라 매 블락마다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다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셔너리가 되면은 요 녀석들이 신규 발행이에요, 전부 다 이게. 이 코인베이스라고는 하지만 이게 신규 발행되는 코인입니다. 근거가 없이.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몇 년도죠? 2023년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럼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 매번 이더리움에 어떤 시장 가치가 있는 녀석을 신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신규 발행. 자, 그러면 이 신규 발행하는 거는 무엇과 유사하다? 여러분 이제 텍스트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이렇게 신규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주식으로 치면 마치 이거는 무상증자와 유사한 상황이에요. 무상증자. 무상증자 할 때 주주들한테 다 허락을 받죠.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정해지고 신규 투입되는 자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추가로 자금이 유입되죠. 그런데 추가 자금 없이 그냥 신규 코인이 발행되면서 전체 가치가 일부 좀 희석되게 되는 거죠. 전체 네트워크의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주식으로 치면 무상증자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무상증자 할 때는 이거에 따른 또 세금 관련된 이슈가 다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무료가 아니니까. 그죠? 액면가, 주식은 뭐 액면가도 있지만, 이 발행 시점에 이 시장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 발행 시점에 어떤 시장가가 있는 유가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셈이 돼요. 매번. 그니까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셔너리 이제 코인들,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향후에 다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사토시 같은 경우는 발행을 끝냈고 이미 이제 남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세금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죠. 네. 그게 숨어있는 바로 진실이에요. 세금 이슈. 자, 그래서 이 토큰이라고 2100만 개의 토큰은 상품화폐로서 이미 생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인베이스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거고, 사토시는 2009년에 액면가 0달러짜리 토큰을 발행을 했다. 자, 그리고 그게 더 이상 발행을 못하는 이유. 지금 2023년 이후에 신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신규 발행에 대한 때는 이제 그게 시장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득 그런 것들 다 세금 관련된 이슈가 다 생겨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을 접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집을 제가 제 돈으로 짓잖아요. 땅을 산 다음에 그 내가 벽돌을 한 장 한 장에서 직접 뭐 이제 매 어떤 업체한테 맡긴 게 아니라 제가 한 땀 한 땀 벽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집이 제 거가 될까요? 이게 반만 제 거인 집이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준공 절차를 거치고 해서 그 등록을 해야 돼요. 그때 또 역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은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문제가 되면 내가 이제 살다가 그 집을 판매를 해야 되면 판매를 하기 전에 그 허가를 받아야 돼요. 준공 허가를. 오늘은 좀 실시간 소통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자면 그만큼이나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시스템,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녹여서 만든 거가 맞긴 한데 생각보다 우리의 삶과 세상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 이면으로 좀 더 고려할 점들이 많다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이제 포크가 됐을 때 누가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으로부터 가져간 토큰이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포크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면 이제 아까는 BTC랑 BCH 포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번에는 BCH BSV 포크에 대한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 블록도 여기 이 블록도 똑같은 코인베이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코인베이스에 있는 토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각자의 코인베이스가 있는 셈이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BSV, BC, 그러니까 단순히 뭐 프로토콜이 오리지널 비트코인에 가까운 코인이다. BSV가 그거 이상으로 BSV가 이 코인베이스에 있는 실제 사토시가 발행한 그 토큰을 갖다 쓰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토큰을 누가 갖다 쓰느냐가 핵심인 거죠. 여기에 있는 토큰을 누가 갖다 쓰냐. 이 토큰을 누가 갖다 쓰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 토큰을 서브시디에서 줄 때 어디서 주느냐. 하나가 양쪽으로 갈 수는 없죠. 당연히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토큰은 둘 중에 한 곳으로만 이동한 거예요. 이 코인베이스 토큰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프로토콜을 가장 가깝게 유지했습니다 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코인베이스 토큰의 정통성을 보면은 하나의 계통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요놈은 아니다. BCH는 아니다. 왜 아니냐? 여기에 있는 트랜잭션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블록 자체가 인밸리드한 블록이에요. 왜냐면 기존의 사토시가 정의한 블록 규격을 맞추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BCH가 포크 아웃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BCH가 하드포크 된 이유가 가장 중요한 CTOR이에요. Canonical Transaction Ordering. BTC에서 주장한 게 이제 Canonical Transaction Ordering을 주장을 했는데 Canonical Transaction Ordering은 뭐냐? 자, Canonical Transaction Ordering. 기존에 썼던 거는 Topological Transaction Ordering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Canonical Transaction Ordering은 뭐냐면 블록의 트랜잭션을 정렬하는 순서가 블록의 트랜잭션을 정렬하는 순서를 트랜잭션 아이디로 순서를 정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데이터 안에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기존에는 제가 한번 첫 번째 영상인가 설명을 드렸는데 특정 트랜잭션이 요 디펜던시가 있어요. 만약에 요 트랜잭션은 여기 아웃풋이 여기 있어서 여기서 바로 쓰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웃풋은 이 트랜잭션에서 생긴 코인이잖아요. 이 코인은 여기서 생긴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순서가 중요하죠. 이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트랜잭션 간에 서로 상호 이렇게 의존성이 있으면은 이 세 번째 트랜잭션이죠. 이거 제로, 넘버 제로, 원, 투 했을 때
이 넘버 투 트랜잭션은 넘버 원 트랜잭션에 의존하기 때문에 넘버 원 트랜잭션이 블록에서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없는 트랜잭션들은 그렇게 스트릭트하지 않아요. 엄격하게 순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트랜잭션 아이디 값이 트랜잭션 아이디 값을 뽑아가지고 이 트랜잭션 아이디 값의 순서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딱 순서가 이제 이렇게 CTOR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기존 로직에서 밸리드 하더라도 이게 위치가 잘못되면은 블락 자체가 인밸리드 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트랜잭션은 딱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블락에서도.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child 트랜잭션의 트랜잭션 아이디가 부모 트랜잭션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하다 보면 여기가 child가 있고 다행히도 parent가 요 바로 밑에서 둘 다 블럭에 포함되면 상관이 없는데 블럭이 꽉 차서 parent transaction의 transaction ID를 뽑아봤더니 블럭을 꽉 차서 이걸 못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얘는 다음 블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child transaction은 이거 넣어야 되는 거야? 빼야 되는 거야? 애매하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토록 미룬다, 다음 라운드로 미룬다, 이거를 처리를 뭐 그런 규칙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는 작지만 다음 블럭에서도 또 차이드랑 페어런트가 한 블럭 안에 이렇게 못 들어갈 수 있겠죠. 요 사이를 채우는 트랜잭션의 개수가 하도 많아서.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BCH, ABC 쪽 그쪽에서 이걸 이제 제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베네핏이 있으니까 제안을 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BCH 쪽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쪽에 있는 블록은 오리지널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인밸리드한 블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생성된 코인베이스에서 꺼내온 블록 서비스, 그 보조금은 실상 사토시가 발행한 그 토큰에서 가져온 서브시디가 아니라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 캐시, BCH, 그 새로 생성된 그 하드포크된 곳에서 인으로 가져온, 임의로 생성된 코인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보면 그 시점에는 가격이 있어요. 하드포크하던 시점에는 이제는 그게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 코인베이스 토큰을 새로 발행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이때는 세금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금 BTC랑 BCH 쪽 사람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세금 문제가 앞으로 골치 아프게 생겼다. 매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통성의 이슈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정통성의 이슈가 단순히 뭐 코인의 가격에 대한 내용으로도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정통성을 가져가서 마켓에서 더 많은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서로 그 정통성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게들 오해를 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다. 그게 뭐 그것도 일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BTC랑 BCH 진영 사람들은 사실 그게 전부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정통성 논쟁에 뭐 집중하는 건데 정작 사토시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사토시 입장에서는 가격을 펌핑할 이유도 없고 이미 부자고, 그죠? 그리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크레이그 박사가 가짜 사토시인데 BSV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BSV를 펌핑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대전제가 뭐죠? 그것의 대전제는 크레이그 라이엇이 비트코인 SV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은 왜 포크를 합니까? 그리고 포크를 했는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뜻이 되죠? 그 전에 BTC랑 BCH도 많이 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크레이그 라이엇이 어떻게 BTC는 많이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사토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드포크를 했어도
그 하드포크한 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정작 사토시 나카모토예요. 왜냐면 ICO를 한 게 아니고 프리마이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비트코인 SV를 많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기꾼이라는 가정하에 사기꾼인데 포크를 했어요. 그러면 BSV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사기꾼이면 BTC, BCH도 안 들고 있을 텐데 많이. 사토시가 아니면 그냥 일반인일 거 아니에요. BTC, BCH가 양이 많지 않은데 BSV 포크했다고 BSV를 많이 들고 있는 그 자체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 이건 이제 논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 펌핑을 해가지고 BSV를 BTC로 사람들한테 오인을 해가지고 시장으로부터 투자자를 속여서 BSV 가격을 펌핑해가지고 그 차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자꾸만 BSV가 정통 비트코인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사람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세금 이슈가 걸려있다. 정통이 아닌 것들은 다 그때 신규 코인베이스로부터 그러니까 사토시가 발행한 코인베이스 토큰이 아닌 지들이 하드포크한 제멋대로 만든 짝퉁 코인베이스에서 새롭게 코인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가격으로 발행된 걸 기반으로 세금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토시는 0달러짜리 2100만 개를 발행했던 거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죠. 몇 백만 원 했었죠. 포크할 때.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가 포크할 때는 70만 원 했었나요? 자,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방송이 좀 고르지 않은데 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녹화는 좀 고르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녹화본을 다시 따로 자동으로 세이브되는 거 말고 녹화본으로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보여드릴 거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언라이터예요. 이제 요거를 제가 단톡방에서는 이제 공유를 드렸었는데 링크를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제목이에요. 이게 원본이 있나 원본? 이게 원래는 마크 허니 여기 원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Revolution of Bitcoin Experiment. 이게 역사가 있는 포스팅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아, 캐시가 빠졌구나. 비트코인 캐시 엑스페리먼트. 자, 이건 언라이터가. 자, 화면 보이시죠? 자, 마크헌이 2016년 이제 1월에 자, 비트코인 실험의 결과라고 하는 유명한 이 포스팅을 올렸어요. 자, 이제 무슨 내용이면 결국은 비트코인이 잘 성장해 오다가 대중성을 얻게 되면서부터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되게 느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 이게 논쟁이 붙었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블록 사이즈를 키우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이상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개발자 사이의 내용들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근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 이거 망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 결국은 여기서 얘기한 비트코인 BTC니까 BTC는 좀 망한 뭐 거래소의 가격이랑 상관없이 그 펀더멘탈한 부분을 따지고 보면 망한 게 맞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비트코인의 정통성 코어 개발 그게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 포스팅입니다. 그래서 The Resolution of the Bitcoin Experiment. 자 요거를 제목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해시워를 벌일 때 이제 그 당시까지 이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언라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The Resolution of the Bitcoin Cash Experiment 이렇게 올렸고 자 요거를 번역한 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실험의 결론 이 제목이 조금 뭐 심심해 보일지 몰라서 한번 이 역사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자 마지막 부분만 한번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비트코인 SV가 진짜 비트코인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금 비트코인을 정의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SV가 진짜 비트코인입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사실이라는 거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작동합니다. 이제 원본은 비트코인 웍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원문을 봅시다. 그렇죠? 비트코인 웍스.
자, 비트코인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보통 웍스 할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동작한다는 거죠. 제대로 동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비트코인 위에서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저는 SV 위에서 작업하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콜이 변경되지 않았고 밀실 담합이 없었으며 비트코인 포크 중 유일무이하게. 자, 밀실 담합은 전부 다 BCH, BTC 전부 다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 순수한 작업 증명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BTC 같은 경우는 소프트 포크는 백서에서도 나오죠. IP를 복제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투표권 의사결정을 해방할 수 있다. IP가 원보트 하게 되면. 그래서 IP당 원보트를 하게 되면 IP를 막 자가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CBL 어택이라고 합니다. 이 CBL 어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이 CBL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정신분열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마치 뭐냐면 정체성이 하나인데 이게 사람은 한 명인데 그 내부의 정체성이 여러 명, 여러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여러 명 행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프트 포크나 이런 것이 진행될 때 벌어진 일은 뭐냐면 비트코인 백서에서 명백하게 지적한 IP당 원 보트를 하면 안 된다. 원 CPU 원 보트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면으로 부정한, 그 POW를 부정하고 말 그대로 이 소프트 포커를 찬성하는 노드, 반대하는 노드에서 그 노드들 네트워크에 이렇게,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노드들이 쭉 이렇게 그래프에 나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노드들은 뭐 초록색으로 나오고, 그래서 전체 몇 퍼센트가 찬성했다. 70%가 찬성, 60, 뭐 몇 퍼센트가 찬성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합의 알고리즘은 뭐죠? 이런 식의 합의 알고리즘은? 이건 POW가 아니죠. 이거는 사전에 시그널링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찬성하고 말고 하는 식의 IP 방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작업 증명으로 하는 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무한히 확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 BTC는 1MB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놨죠. BCH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에 장난질 칠 계획이 없으며, 아, 지금까지도 쳐오지 않고 앞으로도 없죠. 그러나 BCH는 어땠죠? BCH는 계속 혁신이라는 그 미명 하에 계속 프로토콜로 장난을 칩니다. 프로토콜은 건설을 하는 지반과 같은 거예요. 지반. 이 위에 건축물을 올려야 되는데 자꾸만 지반이 흔들리니까 건물이 박살이 나죠. 이것 때문에 빡친 거예요. 이 언라이터는. 언라이터는 플랫폼 개발자였거든요. 베이스레이에 일종의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저에 사회 인프라망과 유사한 토목공사를 하는 개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고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서 이걸 다 망가뜨려요. 누가? 프로토콜 개발자들이. 완전 빡친 거죠. 자, 비트코인 극대화를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 극대화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반대의 얘기는 뭐다? 멀티코인. 이 세상에 여러 코인이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경쟁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경쟁자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극대화라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경쟁 과정에서는 다른 코인을 인정하지만 비트코인의 최종 비전은 전 세계를 제패하는 거라는 거죠. 즉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토콜 자체는 어떤 경쟁하는 플랫폼 상업적인 서비스와 다르다는 거죠. 인터넷처럼 인터넷 IP, TCP 프로토콜 이런 베이스 프로토콜이 생성된 이후에 수십 년간 한 번도 변경이 없었던 것처럼 이 프로토콜들도 변경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SV체인은 공평한 세계입니다. 외부 개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는 모두 비트코인 철학을 믿는 자들이고 외부인들이 가진 달러와 영향력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SV는 튼튼하고 쉽사리 조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상을 믿으면 사람은 쉽사리 조작되지 않습니다. 사상은 영원합니다. 또한 향후 SV 도입이 계속되면서 채굴자 수익성이 높아지면 전 세계 채굴자들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삼성과 소니나 하니웰 같은 회사들이 채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저도 이런 일이 오길 정말 기대합니다. 이러한 슈퍼 대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세계에서 한 회사가 비트코인 독점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생태계는 독점을 그 자체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나죠. 굵은 글씨로 완전 자유시장에 영원한 독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 자유시장에서 영원한 독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나 챌린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독점은 오로지 패거리 자본주의나 케인즈주의 세상에서나 존재합니다. 오늘날 비트코인 ABC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 즉, 이 하드포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SV는 독점이 허용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자, 미래의 비트코인 SV 관계자들이 부패하면 저는 이를 보고 행동할 것이고 다른 이들 역시 그럴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먼 길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문장은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비트코인 2차 해시 전쟁이 발발한다 할지라도 진짜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번 주에 보았듯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를테면 비트코인 SV 내에서 다시 한번 해시 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진짜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이다. 자, 이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나요? 책 이기적인 유전자.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쓰기 전까지 이게 뭐 다윈이즘에서의 설은 뭐였냐면 종을 기반으로 유전자가 종의 생존을 위해서 기능한다라고 늘 알려져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전자 자체는 어떻게 하나의 생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생명의 최소 단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포 또는 이제 세포가 아니더라도 뭐 바이러스 정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차드 도킨스는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종이 종의 생존을 위해서 각각의 종이 서로 이기적인 자기 생존에 이기적인 형태로 유전과 유전자를 뭐 이렇게 서로 전파하고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이렇게들 알고 알아왔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 종 또는 개체의 생존보다 그 유전자 자체의 생존. 그 유전자가 이렇게 마치 세포처럼 살아서 뭐 이렇게 이러는 건 아니지만 유전자라고 하는 게 개념이 생각보다 되게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물학 시간에 보면은 구아닌 시토신 뭐 해서 그 유전 정보 4개의 그 문자열을 배웠죠. 그러면 이제 이 연속된 몇 개의 문자열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는 되게 띄엄띄엄 있어요. 설명은 이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유전자 염기서열. 염기서열을, 이, 제가 정확히 그, 한번 지금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이제 또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잘못된 거를 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또 한 게 아니까. 자, 유전자 염기서열. 자, 여기 나오네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그러면 ATGC네요. ATGC. ATGC. 자, 이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ATGC라고 하는 기본 알파벳이 있죠, 유전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 연계 서열을 보는데 어떤 데는 뭐 AAGCCTAAGGACC 뭐 AAA 뭐 이렇게 이제 유전자가 쭉 있다 쳐요. 염기 서열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단순한 생각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를테면 뭐 머리카락 색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는 뭐 몸무게를 결정하는 이제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만 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GC, GG, A AA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데 요렇게 모인 요 녀석이 어떤 특정한 형질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좀 추상적이고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특정한 형질 어떤 특징 종의 발현하는 어떤 그런 걸 결정하는 코드 값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여기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만약 이게 이제 뭔가 단 것을 좋아하는 단 것 선호도와 관련된 유전자였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인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전자 자체는 이를테면
유인은 오랑우탄한테도 있고 뭐 고릴라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전자 입장에서는 인간이 사나 고릴라가 사나 오랑우탄이 사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살아가는 이 유전자가 살아가는 환경을 우리가 유전자 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자 풀에는 특정 종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종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종의 생존이 아니라 이 유전자 스스로가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게 유전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이제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생존의 이기성, 이기적 또는 이기성의 주체가 누구다? 단위가 누구다? 그게 바로 유전자 단위다. 종 단위가 아니라 종 단위가 아니라 유전자 단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이 유전자와 유사한 건 뭐냐면 인간 사회, 이 소셜 인간 사회에서 어떤 아이디어라는 거죠. 자, 즉 비트코인은 플랫폼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로토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어떤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리고 이게 한번 좋은 아이디어, 공개된 좋은 아이디어는 스스로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마치 유전자처럼. 유전자는 무엇이 필요하다? 유전자가 생존할 풀만 있으면 된다. 즉, 다양한 종이 있어서 내가 사람의 어떤 유전 정보로 들어가든, 오랑우탄의 유전 정보로 들어가든, 고릴라의 유전 정보로 들어가든, 침팬치의 유전 정보로 들어가든, 그 유전자는 아무튼 얘네들이 지구에서 적절한 규모로 서로 상호작용해서 내 유전자가 생존할 수 있으면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전자 중에는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자살 유전자도 있어요. 자살 유전자. 자살 유전자는 개체를 자살을 하게 만들어요. 특정한 상황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유전자가 보존되게 만들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개체가 자살을 하지만 이 유전자 자체는 여러 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종의 개체가 자살을 하는 게 결국은 이 자살 유전자 자체는 여러 종의 더 많은 개체풀에 퍼져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이러니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해석했을 때 아이러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그 전략이 성공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예요.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는 인간사회라고 하는 정치 경제학적인 인간사회, 즉 인간사회는 뭐 어떤 비용과 효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인간사회의 그 다이나믹을 결정하는 비용과 효율을 기존 방식에서 그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혁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디어가 스스로 생존한다. 스스로가 생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SV의 어떤 미래나 장래에 대해서 뭔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토시 나카모토, 즉 크레이그 S. 라잇이 비트코인 SV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의 오리지널 비트코인을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과정이고 가장 그 이 유전자 입장에서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유전자가 이제 살아있는 사토시라고 하는 도구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인간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종이 그 유전자의 특징을 통해서 인간이 생존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종을 이용해서 유전자가 생존한다. 반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의 생태 풀에서 그 인간이 구축해 놓은 사회 시스템과 자산 뭐 어떤 그런 웰스, 부, 다양한 시스템, 정치적이고 문화, 커뮤니케이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떠한 아이디어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실험실에 가면 그 배양을 하잖아요. 뭔가 이제 미생물 같은 거 배양하듯이 그런 아이디어가 배양되는 하나의 풀이라는 거죠. 거대한 풀. 인간 사회 자체가. 그 인간 사회에서 이미 공개된 판도라 상자가 열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프로토콜 아이디어는
스스로가 생존한다.